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창세기 2장 1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창세기 2장 1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친구들 알고 있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